대단하십니다. 오국수. 생선 국수. 보시죠. 생선살. 일단은 진짜 맛있습니다. 제가 생선국수는 정말 많이 먹어보고 많은 집을 다녔는데 국물 진짜 진하네. 오우. 진짜 좋은데?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?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나마 조금 비슷한 그 한 50-60% 비슷한 게 추어탕하고 좀 비슷하실 거예요. 갈아서 하는 추어탕. 엄청 좋아하는데 추어탕. 추어탕보다 더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비린맛은 하나도 안 납니다. 이 민물 생선으로 만든 국수를 맛있게 끓이려면 고추장이 맛있어야 돼요. 고추장 맛있네. 아까 그 멸치국수랑 소리 약간 다른 거 좀 기대하시니까 쫀득한 그 국물에 쫀득한. 국수 면발이요. 이게 좀 살아있어요.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보통 일반 소면처럼 국수를 삶아서 넣고 국물 넣는 게 아니에요. 어국수는 국수를 그냥 같이 끓여요. 그렇기 때문에 국수가 원래 어국수는 어죽이나 어국수랑 표현을 비슷하게 해서 보는 게 뭐냐면 죽처럼 퍼져 국수가 약간은. 그래서 그 맛을 먹고 어떤 분들은 숟가락으로 떠먹거든 나중에. 근데 지금 아까 나도 처음에 놀란 게 딱 들었는데 국수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탄력이 있길래 따로 하셨나 본데 딱 보니까 따로 삶은 국수가 아니더라고요. 맞죠? 같이 끓이셨죠? 근데 아니 어떻게 탄력을 주셨대요? 사장님 진짜 까칠해요. 아, 시크하시구나 우리.